fickle heart. Where would I be if it weren't for your grace, your strength? 안녕? 진짜 지금 막 일어났거든요? 와, 미쳤다. 지금은 3시 46분이고요. 너무 잘 잤어요. 진짜 너무 잘 잤어요. 제가 며칠간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막 그냥 잠 못 잤거든요. 잠이 안 와서. 오늘은 너무 잘 자가지고 기분이 좋고요. 너무 많이 잤나? 뭐 어때? 잠 잘 잤으면 됐죠, 그쵸? 그러면 일단 지금 뭘 먹도록 할 건데요. 뭘 먹지? 귀찮은데. 살찐 것 같아. 어제 제가 마시멜로 먹고 초코 쿠키 먹고 엄청 과자를 먹었어요. 제가 약간 스트레스 받거나 약간 좀 그럴 때단걸 엄청 먹고 약간 폭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후회되지만 뭐 어떻게 이미 먹었는데. 지금 일어난 지 진짜 5분 됐거든요? 얼굴이 너무 빵빵한데? 이상하게 만져. 이거는 미숫가루예요. 우유에 미숫가루 사가지고 첫 끼는 뭔가 공복 상태에서 그 딱히 안 들어가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마십니다, 보통. 영양제를 먹을게요. 영양제 필수. 저도 이제 건강을 챙겨야 된다고요. 보이시나요? 영양제들. 와, 한꺼번에 다 삼켰어. 처음으로. 갑자기 쿠키 먹고 싶은데, 쿠키 먹을까? 갑자기 단게 이렇게 충동적으로 탁 땡겨가지고 밑에 마트 있거든요? 마트 달려가가지고 진짜 이만큼 사와요, 이만큼. 그중에 사온 게 이거거든요? 고민되네. 지금 배부른데. 여러분 같으시면은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먹을 것 같아요? 안 먹을 것 같아요? 너무 먹고 싶거든요, 진짜로. 근데 안 들어가, 배불러. 근데 먹고 싶어. 아, 먹을래, 먹을래. 아, 뭐 어때? 뭐 어때? 스트레스 받지 마. 살찌는 거 스트레스 받지 마. 먹고 싶을 때 먹는 거야. 아, 먹어야 돼. 이렇게 맛있는 거 어떻게 안 먹어. 짜잔. 아, 나 진짜 갑자기. 화면에 비친 내 자신이 너무 돼지 같아. 아, 미치겠네. 어떡하지? 아니야, 이거 붓기야. 이건 붓기야. 이거 나 방금 일어나가지고 붓기야. 이건 살이 아니야. 붓기야, 붓기. 에이! 여러분들이 자꾸, 나, 뭐야, 작년에 싱가포르 왔을 때, 살, 좀, 얼굴 살 붙었을 때, 나 살쪘다 해가지고, 그때, 트라우마가 남아있잖아요. 어떡할 거야? 응? 당신들이 책임져. 농담이고요. 아, 근데 그때 좀 스트레스 받긴 했어요. 제가 작년에. 아, 먹으면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재작년에 싱가포르 왔을 때 볼살이 좀 있었어요. 그때는 젖살이 조금 더 있었을 테니까 더 통통해 보이거든요, 영상을 보시면. 근데 막 그때 제가 엄청 운동하고 엄청 먹을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건강한 돼지가 된 거죠. 운동하면서 엄청 먹으니까. 그때 살 좀 쪘을 때 여러분들이 너 왜 이렇게 통통해졌어? 너 살 쪘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약간 다이어트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어쨌든 여러모로 그랬었거든요. 다행히 그냥 한국 가서 그냥 집밥 먹고 이러니까 그냥 저절로 살이 쭉 빠지더라고요. 지금 다시 싱가포르 와가지고 다시 찌긴 했는데 살이. 그래가지고 저는 먹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요. 예, 먹고 싶을 때는 먹어야죠, 그쵸? 자기 합리화하는 느낌인데 이거. 한동안 그래 사람들이 너 살 쪘다 이러면 진짜 엄청 스트레스 받았었어요, 진짜로. 근데 이제 괜찮아요. 또 이래놓고 한국 가서 집밥 못 가면 빠지지 않을까요, 살이? 입술 모양 같아. 이제 화장을 해볼 건데요. 좀 이따가 저녁 약속이 있어서 저녁 먹고 나서 댄스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춤추기 편한 옷으로 입을 거예요, 오늘은. 그러면 여러분 메이크업 다시 하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모르겠어요. 그냥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좀 이따 어차피 춤추러 가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편한 티에다가 이 바지를 입어줬어요. 이렇게 컬러 매치매치. 어때요, 오늘 메이크업? 잘 됐나요? 그래서 비가 오네. 왜냐면은 비 올 때 좀 제가 싫은 게
우산을 들고 나가야 된다는 게 너무 싫어요. 번거롭잖아요, 막 들고 다니기. 비 오면 습해가지고 머리도 망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좀 이따가 다시 영상을 키도록 할게요. 제가 밥 먹는 영상을 깜빡깜빡 못 찍었어요. 이미 다 먹었거든요, 라면. 와우, 메시 하지. 제 하이. 저는 춤추고 왔고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 잠깐 지금 씻기 전에 앉아가지고 쉬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제 스킨케어나 헤어케어에 대해서 엄청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스킨케어, 헤어케어 루틴을 찍어볼 건데요. 얼굴 지우는 것부터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화장 지울 때 또 어떤 걸 사용하는지 궁금해 하실 수 있으니까 이번에 마시멜로 좀 먹을게요. 먹고 싶은 거 어떡해. 먹어야지, 그러면. 지금 너무 힘들어요. 지금 에너지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몸이 안 따라줘가지고 저 자신한테 좀 실망을 했어요. 뭐 이런 일도 있는 거죠, 그쵸? 오늘 새로운 춤을 배웠거든요. 제가 춤 영상 확인해보니까 긴장을 좀 똑바로 안 하더라고요. 다음 마지막 댄스 레슨 때 제대로 한번 추려고요. 너무 열심히 하고 싶은데 오늘따라 몸이 안 따라줘서 뭔가 조금 속상해요. 괜찮아. 따라도 잘하면 되지. 제가 마스카라를 한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이 마스카라 리무버를 통해서 먼저 마스카라를 지워줄 거고요. 아, 렌즈 먼저 뺄게요. 제가 연장을 한 상태인데 그냥 연장해도 그냥 마스카라 하거든요. 피부는 클렌징 패드 이거요. 나이팅게일 데일리터가 클렌징 패드 이거를 사용해서 피부를 지워줄 거예요. 전체 한번 이렇게 닦아줍니다. 이제 클렌징 붐은 이거 조금 일해. 카메라 일 안 해. 닥터지 이거를 이렇게 비벼줍니다. 이렇게 지금 화장이 깔끔하게 지워졌고요. 저는 그러면 씻고 다시 오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렇게 씻고 왔고 이제 스킨케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코스알엑스 패드거든요. 그냥 솜에다가 토너 묻히고 하기 너무 번거로워서 아예 저는 이런 패드를 샀고 이렇게 패드로 그냥 이렇게 닦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한 번씩 쓱쓱 닦아내주세요. 이렇게 닦아줬으면 반대쪽으로도 한 번 더 이렇게. 제가 얼마 전에 잠을 좀 못 자가지고 뾰루지가 났어요. 지금 다시 들어가고 있긴 한데 너무 오랜만에 이런 뾰루지가 나가지고 슬프네요. 뾰루지가 되고 그 다음으로는 이거는 키엘 거고요. 이건 세럼이에요, 세럼. 세럼을 발라줍니다. 이게 엄청 촉촉해서 좋더라고요. 즐겨주고 그리고 이제 크림을 발라줄 건데요. 크림은 이거 닥터지 거고요. 블랙 스네일 크림이에요. 이거는 제가 군대 간 친구가 휴가 나왔을 때 선물로 사준 건데 너무너무 잘 쓰고 있고요. 저녁에. 이것도 엄청 뿌덕한 제형이라서 밤에 바르고 자기 좋거든요. 잘 펴발라줍니다. 저는 건성이기 때문에 이제 스킨케어를 탄탄하게 해줘야 되고 좀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스킨케어 제품들이 다 순하고 촉촉해가지고 너무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들겨줘요. 오케이, 그리고 머리 말리기 전에 바디 크림도 발라줄게요. 얼굴뿐만 아니라 몸도 건조해져가지고 크림, 이거 로션을 발라줄 건데요, 바디 로션. 바디 로션은 이거. 요거입니다, 요거. 요거 있잖아요. 바디크림을 이렇게 짜주고 여기서 이 눅스 오일. 이거 오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멀티 드라이 오일이라서 이제 바디뿐만 아니라 얼굴에도 바를 수 있고
이제 머리에도 에센스처럼 발라도 되는 그런 멀티드라이 오일이에요. 이거 제가 진짜 너무너무 잘 쓰고 있고요. 이거 제가 완전 강추합니다, 이거. 이렇게 해주고 같이 섞어서 발라주면 너무 좋아요. 다리도 발라주고 팔에도 발라줍니다. 냄새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오일은 제가 크림에도, 얼굴을 바르는 크림에도 가끔 섞어 쓰거든요. 다들 이거 쓰세요, 제발.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머리를 말려줄 건데요. 다들 제가 이제 탈색 염색을 엄청 많이 했는데 도대체 머리 관리는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어가지고 사실 그렇게 막별한 관리는 없긴 한데 그냥 에센스 열심히 발라주는 거? 머리 말리기 전에 헤어 에센스를 사용합니다. 정뷰티 거고요. 그냥 엄청 많이 발라요. 머리를 적신다 생각할 정도로 많이 바르고요. 이렇게 이렇게 듬뿍듬뿍 발라줍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머리를 말릴 거예요. 머리 말리고 올게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머리를 말려줬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머리를 말리고 나선 저는 또 다른 에센스를 사용하거든요. 이 미장센 에센스를 사용을 해줍니다. 한 두 번 정도 펌프해주고 머리끝 위주로 이렇게 발라줍니다. 여러분 진짜 헤어케어 끝! 그냥 스킨케어나 뭐 헤어케어나 사실 별 게 없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이 궁금해하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제가 이제 탈색 염색도 많이 하기도 했고 붙임머리도 붙여가지고 사실 머리 마를 때 진짜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가지고 이게 완전 다 말린 것도 아니거든요, 솔직히. 근데 저는 일단 두피는 완전 말렸고 그냥 밑에 이 끝부분은 그냥 대충 말렸습니다, 대충. 그래서 저는 이제 씻고 머리 말리고 딱 지금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에요. 저만의 시간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저는 이제 가끔 그날에 이제 뭐 특별한 일이 있었거나 슬펐거나 행복했던 일을 일기다가 적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 일기장이에요. 오늘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벌써 새벽 2시예요, 새벽 2시. 와우. 여기는 다 썼고요. 그리고 제가 또 다른 노트가 있어요. 이 노트는 이제 그날 할 일을 적는 그런 노트인데 사실 제가 계획형이 아니라서 막 시간별로 계획해둔 게 아니라 그냥 딱 그날 할 일을 그냥 적어놔요. 그래서 그냥 그날 안에 끝내는 거예요. 이것도 이 노트도 엄청 많이 썼어요. 그냥 맨날 이렇게 4등분 해가지고 날마다 할 일을 적어놓거든요. 좀 빽빽하죠? 제가 너무 게으른데 그래도 적어놓은 걸 보고 아 이거는 끝내야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전에 넷플릭스를 볼 건데요. 제가 요즘 엄청 열심히 보는 넷플릭스에 바로 Love Island. 너무 재밌더라고요. 에피소드도 많아가지고 자기 전에 보기 너무 좋아요. 이제 Love Island 안에서 서로에게 맞는 짝을 찾는 그런 리얼리티 쇼인데 아 진짜 사랑 찾기 너무 힘들다. 진짜 진실된 진짜 그 찐 사랑은 도대체 언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보면서 뭐 시간이 지나면 때가 되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거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 동기부여, 모티베이션이 필요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모티베이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벽에다가 메모를 적어놨어요. 약간 명언을 적어놨거든요. 첫 번째는 지금까지 넘어진 횟수보다 한 번만 더 일어나라. 두 번째는 지나간 일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에 집중하기. 세 번째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신경 쓰기에 인생은 짧다. 그리고 마지막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는 건 새로운 일을 전혀 시도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이다. 이렇게 붙여놨고요. 벽에다가 붙여놓으면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저는 자극을 얻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처럼 붙여놓으시면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 동기부여를 조금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실패가 없고 계속 성공한 사람들은 뭔가 언제 실패할지 모르니까 좀 불안할 것 같거든요. 근데 실패가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성공이 있단 말이에요. 실패가 있으면 성공이 있는 법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저는 이 실패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살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실패해라 이런 뜻이 절대 아니라 그래도 만약에 실패가 있는 상황이 있더라면 너무 좌절하지 않고 그냥 아 뭐 이번에 실패했으니까 뭐 더 열심히 해서 이번에는 꼭 성공해야지 약간 이런 마인드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인생의 그런 그래프를 보면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렸다 하잖아요. 전체 그래프를 보면은 그래도 올라갔다 내렸다 해도 그냥 계속 올라가는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 갑자기 왜 이렇게 투머치 토크가 됐지? 나 왜 이렇게? 고등학교 때 유튜브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브이로그를 보시면 조회수가 진짜 진짜 잘 나왔어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제 학생 때의 모습을 많이들 그리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고등학교 브이로그보다 지금 조회수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뭐 잘 안 나올 때도 있고 잘 나올 때도 있고 그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이 좋아하고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이 더 많이 볼까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냥 저는 저답게 영상을 찍을 거예요. 저를 좋아해주시는 분들은 계속 제 영상을 볼 거고 안 보고 싶은 사람들은 뭐 안 보고.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찍고 싶은 거, 제가 하고 싶은 거 찍고 그냥 이렇게 일상 브이로그처럼 올릴 거고요.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아 잠시만, 막 이야기가 산으로 가는 것 같아.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내뱉어야 돼요. 근데 제가 생각 없이 그냥 주저리 얘기하다가 어디까지 얘기했지?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좀 어디까지 얘기했지? 그래서 아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어떻게 해야지 조회수가 좀 더 잘 나오지? 라는 스트레스를 안 받기로 했어요. 어쨌든 지금까지 저의 주저리였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뭔가 이렇게 설명하고 제 생각을 얘기하고 이런 영상이 없었는데 그냥 요즘 들어서 그냥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이런 거를 좀 찍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찍는 거고요. 나 말 너무 많았나? 저 여러분 저 말 너무 많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말하면서 말을 제대로 했나 걱정이 돼요. 저 말 제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달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전달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제가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기를 바래요. 몰라 나는 몰라. 난 얘기했어. 어쨌든 저는 지금 넷플릭스를 보고 잘 거고요.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